이번 태풍 폭우로 태화시장이 다시 침소된 원인은 5년 전 태풍 차바 때와 근본적으로 같았습니다.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 차바 이후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됐고 태풍이 또 오면 또 그냥 당하고 말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.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시장. 5년 만에 태풍 차바의 악몽이 재현됐습니다. 반복된 침수 피해에 상인들은 속이 탑니다. 새로 사가고 대출금도 아직 지금 갖고 있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시민들을 살겠습니까? 예? 비 올 때마다 이렇게 공사를 해요. 예? 한두 푼 듭니까? 이게 한두 푼.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태풍 차바 당시 침수 원인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. 고지대인 혁신도시가 도시화되며 빗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그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려 저지대인 태화시장으로 모여든 겁니다. 이 과정에서 중간에 있던 배수시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. 배수시설은 허용 용량을 초과해 역류했고 온갖 부유물이 근처에 있던 우수관로를 막았습니다. 10분, 20분 그 순간 억수로 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용량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죠. 문제는 이번에 내린 비가 태풍 차바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점입니다. 2016년 시간당 139mm의 기록적인 폭우와는 다르게 올해는 시간당 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. 결국 현재 배수시설로는 이 정도의 비에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셈이지만 배수시설 신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. 태화시장에 흘러든 물을 퍼낼 배수펌프장은 사업을 추진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흙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. 함께 진행하려 했던 배수터널 공사도 시작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모두 보상 등의 문제로 소송에 걸리면서 공사 시작이 늦어진 탓인데 내년 말은 돼야 준공이 가능합니다.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남겼던 그날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.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.